지난 토요일 고만고만한 또래 학생들이 꽤 많이 모여 있고요. 이날 학생들의 필수품은 카메라입니다.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닌 이쁨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의 환호만큼 반갑게 인사를 해준 이 아랫다운 실력은 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조용하던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환호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지만 이를 놓칠세라 어느 틈엔가 택시에 올라탄 열성 팬들, 비상등까지 켜고 뒤따라갑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두 곡이 연달아 빌보드 정상에 오르면서 하이틴 팝스타로 급부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먼저 데뷔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는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됐는데요. 앞으로 무서운 두 신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핑클 콘서트에서 멤버들이 섹시한 모습으로 이 두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들의 인기를 더욱 실감케 하네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지난 2월 40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강력한 라이벌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물리치고 신인상을 수상한 실력파이기도 하죠. 자, 이곳은 또 어딜까요? 배철수 음악 캠프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곳인데요. 아직은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귀여운 모습이죠? 빡빡한 일정 속에 피곤할 만도 하건만 진지하게 리허설이 임합니다. 세계적인 가수라 그런가요? 아니, 그보다는 프로의식이 투철해서겠죠? 제 자신에게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공연 바로 전에 만나왔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ow, as soon as I got off the plane, actually, I was greeted with so many people with signs and banners and whatnot. It made me feel so good to know that I do have fans in Korea. Thank you. Okay, yes, you are. I love your song too. Oh, thank you. Can I sing together? Yes. What a girl wants, what a girl wants, what a girl needs, whatever makes me happy sends you free. Good job! Thank you. The guys who's hosting the show section TV, this TV, he's a big fan of you. Let's say hello. 경석 씨, 사랑해요.반응은 이미 짐작하셨듯이 과외 폭발적이었는데요. 뛰어난 미모도 미모지만 일단 가수라면 가창력이 우선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날 라이브 무대는 세계적인 가수라는 칭송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좀 더 가까운 만남을 위해서 사인회가 마련됐는데요. 아길레라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일 때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사인은 기본, 사진도 찰칵.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저렇게 손바닥에 번호를 받아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되면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아줌마까지 아길레라의 인기는 세대가 없나 봅니다. 자, 팬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사인회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이미 입구는 대기 중이던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길레라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팬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비록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한국 팬들과의 소중한 기억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합니다.